저는 그 포부에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은 제가 바나투에서도 포부를 맞아봤었고 파푸아에서도 하루에 세 번 맞아봤었고 했지만 비가 와도 춥지 않았어요.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그 자체를 즐겼죠. 그 포부는 단골 아닌가요? 단골 손님이죠. 항상 찾아오는 거. 그때 찾아와서 반갑게 맞이했죠. 지금 여기 있어요. 일어나자마자 얼른 다시 알을 뿌듯이 얼른 뿌었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. 네? 매드치기. 돼지 잡고 싶다. 레드치킨. 자, 자. 이게 진짜 기가 막힌 맛이거든? 나 레드치킨 내전 안 먹어봤지? 살코기를 거기에 찍어 먹으면 엄청난 맛이 나. 얘들아! 레드치킨을 잡았어! 레드치킨 이날에서 제일 큰거야. 살았어! 살았어! 그 짧은 시간에 제대로 묶었네. 이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유의를 할 수 있다는 건 적응이 됐다는 것이, 그 섬에서 이유 없이 벌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벌어진 일로 우리가 잃는 것만 있는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. 얻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좀 더 즐겁게, 좀 더 유쾌하게, 아무리 힘들어도 그때마다 의식할 겁니다. 유쾌하게, 밝게 할 겁니다.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. 정글에서 야간 포구라는 불청객은 이젠 매우 친숙한 벗. 이 정도쯤은 그저 눈 뜨고도 버텨냅니다. 떠오른 출정일의 태양. 과연 병만족은 저 넓고 깊은 바다 한복판에서 만선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? 다음 주 착시자비로 대진! 출정일이 잠시 잡겠답니다. 돌려!